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해명 대표,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일 뿐이고 이번 이 대표에 대한 결정도 그 내용이 죄가 없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수사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장 기각 사유를 보면 좀 이화영의 진술의 신빙성을 좀 법원이 의심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뭐 그 과정에 진술한데 문제가 없었던 건지 법무부 장관이 영장 판사의 세부 판단 내역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는 않은 것 같고요. 필요하다면 검찰이 설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대표 관련 그 남은 수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드렸다시피 영장 결정은 이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에 불과합니다. 사실 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 구속영장 재청하고 이런 거는 뭐 그런 건 검찰이 판단할 문제입니다. 어제 영장 기각으로 야권에서 이제 무리한 수사였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체포동의안 설명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습니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을 동의하실 만한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수사 동력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범죄 수사는 진실을 밝혀서 책임질 만한 사람에게 책임을 지게 하는 절차입니다. 동력 같은 건 필요하지 않습니다. 시스템이 동력입니다. 좀 검찰 수사가 약간 정치 영역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뭐 영장 결과가 뭐 바뀌고 이런 뭐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던데 뭐 그런 건 어떻게 보시는지.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가지고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도 안 됩니다. 저희는 통상 사건에 따라서 사건에서도 뭐 중간에 영장 기각되는 거 많이 보셨잖아요. 뭐 그런 정도입니다. 흔들림 없이 수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